안녕하세요, 메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봉다리를 했습니다. 봉다리라는 게 수족관에서 생물을 구입했다는 표현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예쁘다는 갑오징어가 수입되었길래 냉큼 구입했습니다. 자, 그럼 언박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직접 채집해서 키우다가 나비고기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봉다리는 것 같네요. 서울에서 고택으로 받았는데 아주 꼼꼼하게 포장해 주셨네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한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육안으로 검사하고 물맛댐도 해줘야죠. 우선 20cm 큐브 수조를 준비했고요. 조심히 풀어줬습니다. 이 비닐봉투에서 생물을 빼낼 때 급하게 빼내면 생물들이 비닐이 달라붙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빼넣어줘야 합니다. 사장님이 포도 송이 해줘도 보내주셨네요. 일단 바로 위에서 관찰한 모습입니다. 아유, 오징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죠? 꼭 꽃갈모자 쓴 꼬마 마법사 같지 않나요? 와, 이 몸통에 비해서 머리가 커서 꼭 외국 장수풍뎅이 같기도 하고요. 아유, 진짜 예쁘다. 근데 지금은 적응이 안 돼서 그렇고 나중에 영상 후미를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대략적으로 수질 파라미터를 체크했습니다. 별 특이한 사항은 없더라고요. 온도와 염도도 정상이고 칼막용도도 그렇고 질산이나 뭐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 녀석은 갑오징어에 특화시켜 놓은 토종 갑오징어 수조에 격리통을 넣고 당분간 적응시킬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갑오징어들이 아직 산란하지 않고 잘 살아있어요. 이제 갑오징어 수조에 물로 물맛댐, 그러니까 적응을 시켜줄 건데요. 이 녀석 보니까 수컷인 것 같네요. 잠깐 그 사이에 이 조그만 갑오징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작고 화려한 갑오징어는 세계적으로 두 종류가 있는데 메타세피아 속에 속하는 갑오징어입니다. 세피아가 영어로 먹물이란 뜻이죠. 생물한테는 갑오징어를 칭하는 말입니다. 이 메타세피아 속의 두 가지 갑오징어가 아주 비슷하게 생겨서 육안으로는 거의 구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구분하시겠나요? 이 종의 구분은 예전에 갑오징어 해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속에 갑을 봐야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영명으로 페인트팟이라고 하는 이 갑오징어는 대만 해역부터 홍콩과 일본, 우리나라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종 등록이 되어 있는 종인데 국명으로 꽃 갑오징어라고 합니다. 이게 여담으로 완도하고 조도 등 전남 도서 지역에서 제가 어초 조사를 했을 때 다이버분들께서 필리핀에서 본 예쁜 갑오징어가 있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요놈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더라고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종은 꽃갑오징어인지 아니면 다른 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예쁜 종이 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아무튼 간단하게 검역 약물로 치료를 조금 해줬는데요. 이 검역제는 제가 두 종류 전용으로 대충 만들어 본 건데 나중에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되면 제조법을 말씀드리고 좀 나눠드릴게요. 이 녀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컷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크기가 대략 한 3.5cm 정도 됩니다. 이게 성체고 사실 거의 다 자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격리통 수조를 만들어 줄 건데요. 넓이가 25cm고 폭이 18cm 되는 수조입니다. 일단 조개 껍데기를 하나 넣어주고 모래를 부어준 다음에 갑오징어랑 같이 보내주신 포도송이 해조도 심어줄 건데요. 저 조개 껍데기로 숨을 공간을 만들어 줄 겁니다. 테트라포트 모형으로 모양을 잡아주고요. 저렇게 숨을 공간을 띄우거나 만들 때는 모래 위에 설치하지 마시고 조개 껍데기나 락을 먼저 넣은 다음에 모래를 붓고 다음에 빼내면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조금 예쁘고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조류도 적당하게 심어주고요. 저 갑오징어가 바닥을 조금 기어다니는 종이니까 적당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줍니다. 슬러지나 이물질들은 격리통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갑오징어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지 한번 크기를 한번 재봤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모래는 산호사 말고 입자가 더 고운 모래로 하셔도 괜찮아요. 사실 지능이 더 좋다고는 하는데 뭐 그거는 어항에서 구현하기가 많이 힘드니까요. 이제 옥동굴도 조금 심어주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녀석을 조심히 넣어줬고요. 수조 세팅을 하고 처음 생물을 넣을 때 언제나 흥분되죠. 너무 급하게 넣으면 생물들이 놀랄 수 있으니까 천천히 넣으시고, 최대한 수중 생물은 뜰 채로 잡지 마시고 컵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과 함께 옮겨주시는 게 좋아요. 이 녀석 꼭 돼지 저금통 같기도 합니다. 야, 이 녀석 진짜 다리를 진짜 다리처럼 이용하네요. 바닥을 다리로 잘 걸어 다닙니다. 조개 껍질 집에도 잘 들어가네요. 사실 두 종류가 오랫동안 굶으면 안 되거든요. 갑오징어가 좋아하는 새우는 종류별로 있으니까 일단 조금 작은 곤쟁이부터 접어보도록 하죠. 집에만 숨어 있다가 먹을 거를 보니까 확실히 반응을 합니다. 먼 바다에 살다가 채집되어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동안 배가 많이 고팠을 거예요. 야, 이거 먹이를 쫓는 모습이 진짜 뭔가 떠오르는데 저는 표현을 하지는 못하겠네요. 자, 이렇게 하루가 지났고, 자, 이렇게 화려하게 변했습니다. 요놈들이 사냥할 때 저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변하는데, 저 무늬가 물결치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 예술이죠. 이놈들 실제로 신경과 색소포 연구도 많이 된 종이기도 해요. 암튼 이 갑오징어 녀석 이름 좀 한번 지어주시겠습니까? 댓글로 적어주시면 창고에서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녀석 들어오니까 우리 토종이들이 진짜 그냥 오징어가 된 느낌이긴 하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